안녕하세요. 피니엔스입니다. 오늘부터 저희 아이들에 관한 영상을 좀 더 자세히 올리면서 고양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요.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저희 시리터 아이들 중 블랙 앤 화이트 여자아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아이 이름은 시리라고 하고요. 블랙 앤 화이트 노르웨이스 고양이고요. 좀 이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노르웨이스 고양이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이제 노르웨이스 고양이가 무엇인가, 노르웨이스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, 사실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 고양이 협회가 있습니다. CFA와 TICA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제 고양이 협회죠. 예.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FIFA라는 협회가 있고, 이 협회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추후에 이제 따로 좀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. 오늘 이 시리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노르웨이스 고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, 또 노르웨이스 고양이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피니엔스 TV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검정색과 흰색을 같이 갖고 있는 코트를 입고 있고, 이 옆에서 보면 이제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, 네, 프로파일이라는 이제 콧날을 얘기합니다. 옆 사이드에서 봤을 때 사이드 뷰 콧날, 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이 프로파일이 이 스트레이트 프로파일이라고 하죠. 그래서 CFA나 TICA 모든 협회에서 다 이제 스트레이트 프로파일을 추구하고 있고, 이 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파일 굉장히 좋은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프로파일 일자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했는데, 눈과 눈 사이, 그래서 이마로 넘어가는 이 부분부터 이제 일자로 내려오게 되는데, 눈의 형태는 이제 아몬드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. 눈이 뭐 이제 다른 품종들도 각자의 그 아이 쉐입이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, 이 아이는 이제 둥글거나 뭐 혹은 이제 너무 샤프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아몬드 쉐입의 형태를 정확하게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귀의 형태를 보시면은 그 이제 이어 쉐입이라고 그러죠. 귀의 형태는 이제 귀의 베이스 부분이 이제 굉장히 넓고, 그 다음에 이제 귀 끝은 약간 뾰족하게 올라가죠. 예. 그리고 이제 귀 끝에 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링스팁이라고 하죠. 그 링스팁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뭐 링스팁이 있는 좀 야성적인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링스팁이 없는 좀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,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삼각형 헤드를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노르웨이스 고양이 가장 큰 특징은 헤드가 삼각형 헤드라는 건데, 지금 이 위에서 지금 내려다 보게 되면 이 여기 코 끝에서부터 귀 베이스 끝까지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. 네,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서부터 이 귀 끝 부분까지 이제 삼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. 세리. 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둘 다 이제 유럽에서 온 아이들이에요.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서 왔는데, 그 아빠의 그 부모들이 전부 이제 그 유럽 블러드라인을 갖고 있고요. 엄마는 이제 폴란드에서 온 아이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요번 저희 시리터고, 그 시리터 중에서 이 아이가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시리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노르웨이스 고양이 특징 중에 이제 헤드 프로파일과 삼각형 헤드, 그리고 이제 아이 쉐입, 그리고 이어 쉐입,
그 부분을 말씀드렸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어셋을 얘기할 수 있는데, 이어셋이란 이제 귀가 자리 잡혀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. 예, 지금 이제 이 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이어셋을 갖고 있죠. 예, 그래서 이 귀가 너무 좁아도 안 되고, 또 너무 벌어져도 안 됩니다. 예, 적당한 위치에 귀가 잘 붙어 있어야, 예, 좋은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언급한 부분은 이 노르웨이스 고양이의 스탠다드적인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. 네, 뭐 고양이마다 뭐다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있듯이 노르웨이스 고양이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. 타입도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 이한 품종 안에 존재하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 피니엔스 아이들을 종종 보여드리면서 노르웨이스 고양이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, 또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구독해 주시고, 앞으로 이제 피니엔스 TV가 발전할 수 있도록, 예, 고양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